정오 종합뉴스. 4월 29일 금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청와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6% 인하됩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6일에서 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21%로 17%에 그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쳤고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7%, 박원순 서울시장 6%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30%, 더불어민주당 24%, 국민의당 23%, 정의당 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95% 신뢰 수준, 응답률은 20%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청와대 국정원의 어버이연합 등 극우단체 동원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착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극우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집회 등을 사주했다면 이는 결코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따라서 청와대와 국정원의 극우단체 동원 행위의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즉각적 국정조사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선 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하고 나중에 옥시 등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도 야당들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대해선 피해 관련 청문회는 현재 검찰 수사가 끝난 뒤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사법당국은 옥시와 같은 비윤리적 정서가 반기업 정서로 왜곡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의 국회의장직에 대한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군사독재 정권 이후 여당에서조차 국회의장 선출권을 청와대와 상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선 의원이라 그 정도는 아시는 줄 알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의 일을 대통령과 상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해쳐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이 변해야 협력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며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책상만 내리치면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국민이 만들어준 황금의 3당 체제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소통해서 박 대통령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서
사법부는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나는 정관예우나 사회정의를 위반하는 사법부의 행보에 대해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억대 수임료와 전관예우 의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와 대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시는 앞으로 옥시 소모품을 쓰지 않도록 하겠다며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박 시장은 1인 소셜방송 원순씨 X파일에서 이처럼 부도덕한 기업의 상품은 이 땅에 자리 못 잡게 해야 한다며 문제 있는 기업이 반드시 징벌돼야 그 사회는 건강해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것은 큰 재난이고 전쟁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5년간 감독관청과 수사기관이 뭘 했냐라고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6% 인하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 비용 감소 요인을 반영해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 요금은 기존 33,842원에서 1,415원 내려갑니다. 6억 원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6억 2,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이철 대표로부터 6억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이 대표에게는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전달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군내 사망사고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국방영현관리 TF가 약 2년간 113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인정하는 성과를 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2014년 4월 설치된 이 태스크포스팀은 사망 분류 기준 정립과 중앙전공 사망심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25회에 걸쳐 144명을 재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71년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로 처리됐던 고 박모 상병도 45년 만에 재심사를 받아 순직이 인정되는 등 총 113명이 전사 또는 순직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서울시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중 홍보 계도한 뒤 9월부터는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인천항 울타리를 사다리로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3살 순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먼저 밀입국한 뒤 순 씨의 국내 체류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력자 중국인 33살 리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과 수사 과정에 일부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가 가동한 지 수십 년이 된 노후 원자로 사고를 대비해서 전 국민에게 갑상샘암을 막는 효과를 내는 요오드 알약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마지데 블로크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지금까지 원자로 주변 20km 이내 주민에게 배포했던 요오드 알약을 100km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전역에는 실험용 원자로 등을 포함해 모두 7개의 원자로가 있어 결국 1,100만여 명에 이르는 모든 국민이 요오드 약을 받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다림질 보조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다림질 보조제 16종 가운데 5종을 분석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원은 다림질 보조제의 함유량이 안전기준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프레이 방식으로 사용할 때 흡입할 수 있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도록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제유가가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상업거래소의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70센트, 1.5% 오른 배럴당 46.0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91센트, 1.93% 상승한 배럴당 48.0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월 배럴당 26달러 수준으로 12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던 국제유가는 지금까지 75% 정도 올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터키의 언론 탄압과 인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최근 논의가 재개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터키의 언론 탄압과 인권 침해가 터키와 유럽의 간격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터키가 EU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언론과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해안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진에 따른 쓰나미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퍼시픽 쓰나미 경고센터가 전했습니다. 지진은 바누아투 산토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9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0km로 알려졌습니다. 바누아투는 태평양 연안 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 화산대를 일컫는 이른바 불의 고리 남단에 있으며 지난 3일 이후 6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3도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하였습니다. 국민 라디오.